질문하시겠습니다. 질문하고 그냥 소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? 아우, 멋지다. 짜증나. 네. 제가 사실은 뭐 카톡으로 우리 김상희 선생님이 자꾸 보내주셔서 네. 선생님에 대해서는 선한만 알고 있었거든요. 네.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래도 예의상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검색을 하고 잠깐 검색을 하고 왔는데 네. 검색하면서 느낀 게 선생님의 생활지도는 상당히 그 인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겠다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놀랬던 부분인데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생활지도를 그러니까 학생들 생활지도 할 때 선도 처벌을 많이 안 하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확실히 아 그게 옳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선생님 하시는 게. 네. 네, 정확히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해주고 그냥 그나마 우리라도 네. 지금 학교 5단계에서 그걸 잡아줘야지 네, 네. 얘네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되고 안 되는 것을 구별. 네, 가끔 학교 다니다 보면은 네. 그 가치관에서 선도연애 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 학생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들으면서 선생님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 네. 부모님도 잘못된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렇지.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새삼 확인하게 해주셔서 네.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가라도 지금 단계에서라도 해줘야지 얘네들이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도 없고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정말 우리 애들이 위험하잖아요. 감사합니다. 피드백 좋은데요? 네. 감사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멋있는 처음입니다. 네. 그래서 1학년 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고 2학년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되고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좋은 말씀하셨습니다. 네. 학생부에서 오늘 학생부 선생님이 출전하시고 보니까 우리 저 김남재 선생님 유일하게 학생부 네. 아, 네. 참 학생부에서 지금 저희들 해치가 좋아 사안을 처리하면 지금 처벌 위주로 그리고 선도를 하겠다 예방을 강조하지만 그게 잘 학년에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강의 멋진 강의 내용처럼 학년 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해준다면 학생부가 참 편안할 것 같다는 잘하셨습니다. 학생부에서 이제 저 양성 그 기준을 이제 복사해서 발표들한테 여러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저 그 양형 기준을 교실에도 붙여서 애들이 알아야 돼. 선생님도 선생님이죠.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그게 의미가 커지죠. 그리고 징계하고 나면 이게 되게 그 학교에 플로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대문짝만하게 해서 익명 처리하고 어떤 성폭력 기종은 빼놓고 그건 빼놓고 그 이외의 건들은 다 해서 애들 교육용으로 써요. 교의 요소에 이걸 붙여서 아 진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선생님한테 개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끊임없는 교육 개념 교육 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? 크게 뭐나 중앙 공간에 징계라는 게 목적이 두 개예요. 본인의 성찰과 계도, 교육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데 실은 교육 목적이 더 커. 네. 또 성현 부장님 아까 뭐 감동을 좀 모으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네, 완벽하게 저의 교육 철학과를 피로가 확 날아가는데. 네, 결론적으로 종합을 보면 아까 4번과 6번을 콤비네이션으로 연결해 보면
이제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선생님에게 난동을 부리고 하는 학생들은 그때 그걸 즉시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참으면서 내비두면서 얘를 조용히 끌고 와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출석 정지를 탁 때립니다.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 개인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고 교실에서 수업할 권리거든요. 사인으로서의 교권이 아닌 거야. 근데 애들이 개겨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못하게 한다. 이건 최악의 범죄예요. 모든 아이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니까. 그래서 또 없으세요? 우리 정동 선생님도 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? 정동 선생님? 아이, 갈라니 뭘 잘했습니까? 네, 선생님 제가 마지막 질문. 네. 그 이제 그 아까 뭐 노래 내리도 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거기서 이제 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예, 네. 참는 방법은 내리도 말고 다른. 피하는 방법 이거. 피하는 방법 적당 늘 저는 이제 생활지도 하면서 정색하면 지는 거다. 애들하고 맞서 붙으면 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검투사의 법칙. 검투사들은 관중이 없으면 안 싸워.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.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은 피하셔야 돼요. 적어도 그 아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옮겨. 교무실은 아니야. 교무실은 애들이 주눅드는 공간이어서 성찰이 일어나지 않아. 거기 들어가면 벌써 아무 생각 없고 또 선생님들 또 좀 그러잖아. 저 자식 또 왔네, 또 왔어. 잠시. 이래버리면 애들이 성찰이 일어나지 않고 화가 나. 그리고 어느 순간 잘못해서 말을 탁 내뱉었잖아요.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. 해서는 넘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해버린 거야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탕님 미안해. 선생님 실수했어. 어떻게 미안해. 난 죽을 것 같아. 왜? 왜? 이렇게 딱 달래고 이제 주셨거든요. 네, 더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조금 보이십니까? 많이 선생님도 힘드시지만 네. 오늘 그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이 찾아보고 같이 이제 논의하면서 나오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최남단 횟집에서 제2탄을 마련했습니다. 거기 오시면 선생님 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남단 횟집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연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